그러지 말아냈나. 형님. 큰일입니다. 제가 글쎄 3호에선 안 되는 여인을 3호하고 있지 뭡니까? 대체 어떤 여인이기에? 어쩐지 오늘따라 궁이 텅 빈 것만 같은 것이 마음이 공허하고. 왜 그런가? 곰곰이 생각해보았더니 지금 궁에서 자리 비운 여인이 딱 한 사람. 믿더라 이 말이죠. 중정마마. 제가 중정마마를 사모하는 모양입니다. 뭐라? 사천을 연모하다니. 이 무슨 천륜을 거스를 일이란 말입니까? 동성동본. 아니, 근친상관이나 마찬가지인데. 게다가 주상전하와 혼인을 한 남의 여인 아닙니까? 미친 개죠? 곱게 미친 것도 아니고 아주 드럽게 미친 개죠? 그런 건 다 둘째 치고라도 무엇보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위인 연상을. 아,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연상이 중요한가? 아니, 왜 갑자기 화를 내시고. 자네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가? 죄송합니다. 이제 아마 안 하겠습니다. 아니네. 내 화내서 미안하네. 쌤 좀 화는커녕 큰 소리 한번 안 내시던 형님께서 벼슬을 울리시더니 변하셨습니다. 당황해 그렇지. 내 자네에게 진짜 화낸 게 아니네. 대체 그리 생각하게 된 연유가 뭔가? 자꾸만 그 모습이 떠올라서요. 마마께 양산을 씌워드리던 마마 옆에 찰싹 붙어다니던 마마께 드릴 탕약을 들고 뛰어다니던 중전마마 담당 나이 홍연이란 아이가요. 응? 홍연이란 아이가 떠오르는데 왜 중전마마를 연모한단 말인가? 제가 누굽니까? 황강고파 16대손 3대 독자 김환입니다. 이런 제가 한나 몸종 출신 나이 따위 연모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 당연히 중전마마. 저게 설마 그 나이... 자네의 그 힘겨운 사랑을 응원하네.